오 대박 봐봤어. 어? 그 사이에 또 봐봤어? 아니 뭐 조금만 대화도 하면 밥이 오네요. 저기 밥 좀 갖고 와 빨리. 아 진짜 웃겨. 어 맞아. 뭐 하는 거야? 뭐야? 숨었어. 아 저 고양이를 너무 키워서 왜 숨어 있는 거야? 왜? 왜? 왜 저래? 나 혼자 나는 못 살아. 저렇게 좋아한다고? 아 제가 보니까 못 살아, 나는. 진짜 제가 아는 그 형은 원래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 크게 뭐라고 그랬을 텐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는 거는 찐 사랑이다. 아니, 왜냐면 이건 찐 사랑이야. 찐 사랑이던지 포기를 했던지. 아 자기가 이걸 좋아하더라고. 좋아 이거 뭐야? 맛있겠다. 뭐야 맛있겠다. 야채가 자기를 안 먹으니까 막국수 자기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조금 소량만 조금 덜었어요. 완벽한 신부야? 어 완벽한 신부야. 맞춰주고 진짜 맛있겠다. 어 아주 그냥. 운동을 했더니 맛있겠구나. 어때요? 아, 넌 요리를 잘하는 스타일이야. 아, 왜 이렇게 진심을 차린다는 거는 정말 너는 정말 내조여왕이야. 자기야, 어. 나는 그냥 이렇게 세팅만 좀 잘하고. 어, 야, 이게 전부야. 세팅 전부지 뭘. 이거 누가 음식 하는 게 뭐가 중요하니, 다. 오! 우리 여기 이규혁 씨가 좋은 사람이네. 원래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로망 있잖아. 그 결혼하면 탁 일어나면 차, 여자가 이렇게 막 요리해줘가지고 하, 식사하세요. 막. 자기도 뭐 그런 거 있어? 아니 나는 완전 뭐 그건 신경도 안 써. 나는 아니 자기 근데 좀 다르잖아. 이거는 좀 결혼하면 그래도 좀 내조도 받고 좀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고. 내 평생을 그 뭐야 좋은 음식을 골라서 찾아서 먹었잖아. 운동하니까. 아 운동 선수하면서. 어, 뭐 그래서 나는 막 그 배달 음식 그러니까 은퇴하자마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그랬던 것 같아. 뭐 라면 먹기, 인스턴트랑 뭐 이런 것들을 내 건강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먹는 거. 떡볶이 먹는 거, 뭐 피자 마음껏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미 너무 맛있어. 네가 시켜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. 아, 왜 이렇게 진수성찬을. 그래 맞아 그런 거 있더라고. 운동 선수들이 워낙 그렇게 이제 영양식 위주로 먹다 그치. 보니까 라면 먹고 싶고 그래, 현주엽이가 무지하게 때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. 아. 맞아 맞아. 마마 뜻이 없어서. 오케이 맛있게 먹어보겠다. 자기가 좋아하는 소스 찍어서 이거. 맛있게 먹어보겠다. 마법의 소스. 근데 기혁 씨가 되게 잘 맞춰 주신다. 어떠느냐? 먹을 때만 진짜 맛있는 거 같아. 그지? 너무 맛있어. 근데 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잘해. 아 진짜 칭찬하는 거야. 너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한식, 이식, 중식 그걸 다 잘할 수 없거든. 그거 너 잘 시키니까 엄마가 장점이 있는 거지. 야, 메뉴를 인정받았다. 메뉴를 잘 시켜. 인정받았다. 근데 저거 센스예요. 그럼요. 그럼요. 시킨 거 센스야. 그건 진짜 메뉴 센스야. 저도 한 시간 동안 고민해요. 저 센스. 이거 우리 그거 한번 그 새로 나온 거 한번 있나 보자. 나 그걸 또 본다고? 그걸 왜 봐? 또 봐? 아니 내가 요즘에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새로 나온 게 있나 한번 궁금해가지고. 어? 새로 나온 게 있나? 있겠지? 뭐. 어, 여기 있네. 그래 뭘 보면서 먹는 것도 좋지. 그게 제일 행복하죠. 뭐 보는데? 손담비 이규혁 치면 딱 나오는데. 손담비 이규혁을 하고 응? 뭐야? 어? 저 뭐야? 궁합? 뭐야? 뭐야? 야 이것만 봐도 봐봐. 결혼해도 오래 못 가. 오래 산다고 말할 수가 없어. 진짜 오래 못 살아. 이 둘 다 이혼수가 있어요. 아주 그냥 어? 이게 뭐야? 어? 저도 저거 봤어요. 봤죠? 그게 뭐야? 어. 그게 뭐예요? 너튜브 알고리즘에 뜨더라고. 맞아, 알고리즘에 떠서 처음 봤는데 다 저렇게 나온 거예요. 오래 못 간다. 뭐야? 이혼해. 왜 이렇게 안 좋아? 보자. 뭐야 그러는데? 뭐야?
결혼하면 남자가 야, 문제? 야, 이 제목은 뭐야? 결혼하면 남자가 문제? 이거 내가 문제인 거야? 그렇지. 이거 한번 봐볼래? 아니. 이런 생각을 아, 첫 번째. 무한대로 여자들 바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무한으로 맞춰줄 건데 여자한테 바본데 난 바보야? 넌 나한테 바보 뭐 그거는 뭐 여자한테는 바보 이거 뭐야? 조금 맞는 여자 바보? 어 맞춰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? 맞네. 넌 나한테 바보 뭐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게 아무도 없죠. 문제가 될 게 없다. 남자만 배반하지 않으면 여자는 더할 게 없죠. 넌 돌아다니는 거 배반하는 순간 여자는 눈치를 많이 보고 착하기 때문에 못된다 이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허당기가 있는 거 같아요. 그럼 나 맞아 맞네 그래 맞아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요? 결혼을 무난하게 해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가 둘이 궁합이 나쁘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가 둘이 궁합이 나쁘진 않는데 나쁘진 않은데 이사주가 둘이 궁합이 나쁘진 않는데 3년 차가 좀 고비지 않을까 싶어요. 제 어떤 게 고비가 좀 이성이죠. 이성이죠. 어머. 저거는 근데 저기 남편한테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. 내가 약간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메시지를. 그런 것도 있죠. 아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두 분이 결혼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보잖아요. 맞아요.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알고 그치?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맞아. 떠나 말거나 이렇게 보면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야 이게 희한하네. 야 내가 당사자인데도 이걸 보면 재밌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재밌겠다. 맞아 진짠 것처럼 얘기하잖아. 이게 꼭 이거도 못 봤지. 뭔데? 이거 안 본 거다 나. 두 사람의 궁합은 어때요? 몇 개월 안 만나지 않았어? 그거 봐. 10년 전에 만났거든요. 화내지 말고 자기야. 와.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면 아 진짜 오래 못 살아. 오래 산다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. 너무 슬퍼. 둘이 사주도 성격도 전부 다 안 맞아. 이건 다 재미로 보는 거야 자기야. 왜 재미에 왜 우리가 있어야 돼? 우리가 본 거 아니니까. 오래 못 살아. 안 돼? 안 돼, 안 돼. 아, 이건 좀 상처받겠다. 그러니까. 괜히 밥 먹다가 괜히 봐가지고. 뭐하러. 당연히 기분 나쁘지. 그렇게 얘기하는데. 그게 원래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열애설 났을 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. 이 둘의 궁합은. 한 10개 정도 봤는데 진짜 가슴을 후벼파는 말들밖에 없어서 뭐 10개 다 대부분 절대 오래 못 가. 이혼할 거야. 이게 거의 10개였어요.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속상한 건 뭐 어쩔 수 없죠, 저는. 저는 약간 쉽사리 제 마음속에 깨끗하게 제로로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, 저는. 당연히 부족하죠. 뭐 저도 부족하고 담비도 부족하고 근데 저희가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 제 바람이에요. 그리고 이런 내용을 듣고 봤을 때 이제 제 배우자가 상처받는 게 참 저로서도 굉장히 상처를 같이 받거든요.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많은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뭐 그런 내용이죠. 최근에 뱉은 말 중에 제일 멋있는데? 밖에서 본 거 다 포함해가지고. 그렇죠. 아니 그리고 사실 저게 네. 저는 사실 저런 것들을 잘 안 믿는 게 저게 사실 다 추상적인 얘기들이에요. 네. 그럼요. 아니 그리고 그렇지. 사실은 이제 저희도 보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. 뭐 둘이 잘 만났다, 궁합이 좋다. 근데 되게 안 맞거든요, 사실. 뭐야? 매일 싸우는데 둘이 잘 맞다 그러니까.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. 예. 잘 맞는 게 잘 맞춰주는 거지. 완이가 맞아요. 그 말이 맞아요. 잘 맞춰주는 거야. 그것도 그래. 내가 이제 깨달았어. 내가 잘해줘야겠다고 깨달았어. 잘해줘.
우리가 한 되게 짧은 기간에 만나서 이렇게 결정했었다라고 얘기가 결론이 돼 있잖아. 아, 3개월 동안 만나서 결혼 발표했으니까. 그러니까 얘네가 좀 서두를 수 있으니까 실수도 할 수 있겠네.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 이게 되게 성급하게 결혼한다고 그렇지. 생각하니까. 나는 되게 성급하지 않은 내용인데. 나오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. 그렇지.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10년 전에 키스앤크라이 했을 때 1년을 넘게 만났던 사이였고. 그거 이제 몰랐어. 이걸 몰랐어. 이걸 우리가 몰랐으니까. 키스앤크라이 했을 때 1년을 넘게 만났던 사이였고 그때도 우리가 지금처럼 죽고 못 살았었잖아. 손담비 차오른 커플입니다. 아 그건 몰랐지 또. 그래. 손으로 얼굴을 싹 쓰다듬을 때 이 표정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. 저거 손담비 씨가 아닌데. 아니, 네. 파트너. 다른 파트너. 우리가 병만 씨 있고. 담비. 지켜보고 있었네. 그거는 이제 사후에 자막을 쓴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요.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, 근데? 저렇게 같이 연습하고 오빠랑 얘기하고 이러다가 시작은 어떻게 됐지? 그래.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빠가 먼저 꼬셨지. 오빠가 먼저 꼬셨지. 뭘 꼬셔 내가 또 뭘 네가 또 날 쫓아 다녔지 뭐. 내가 어머 레퍼토리야 레퍼토리. 아 여기에서 또 갈리나요? 아니 그때 되게 자연스러웠어. 뭐 점심을 한번 너랑 같이 먹는 그 상황이 했는데 그때 막 스텝이랑 같이 했어.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너랑 같이 이동을 했나? 그때 나는 뭐 매니저랑 같이 안 나랑 때니까. 같이 차 탔구나 내 차에. 이제 너랑 나랑 전화번호가 그때 자연스럽게 공유가 됐지.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뭐 점심 먹을래 그래서 이제 너 나와서. 오빠 동생처럼. 네 처음에.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있었어 나한테? 아 그때는 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지. 못 살겠다 못 살겠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회식을 좀 자주 했었어요. 그래서 저도 그런 자리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오빠 자리에 조금 많이 앉았었던 것 같아요, 제가.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하다가 오빠가 어느 순간 뭐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. 연락을 좀 자주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서서히 이제 이런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추억이 다르네. 왜? 나랑 추억이 좀 다른 게 서서히 대한 단어는 없었어. 왜? 서서히 아니야 그게? 오 정말? 급진적이었나 봐. 밥 한 두 번 먹고 저녁에 술 한 잔 마시면서 바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. 아 근데 그 전에 연락이라는 걸 좀 했지. 오빠가 그 얘기 했었잖아. 일부러 그렇게 넌지시 나한테. 아 그 기간은 좀 뒀죠. 왜냐면 뒀어요. 누구야. 제가 너무 이제 뭐 본전도 못 찾을 얘기를 왜. 10년 전 얘기는 많이 안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아, 그 기간은 좀 뒀죠. 왜냐면 제가 너무 이제 이제 연락을 자주 하고 뭐 하면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할까봐 뭐 기간은 두고 그냥 한 번씩 툭툭. 밥은 먹었니? 뭐 오빠 약간 말투 있거든요. 밥은 먹었니? 뭐 오늘은 뭐 하니? 뭐 넌지시 한두 번 물어보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뭐 좋은 하루 보내. 그러니까 밀당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고. 그거는 밀당이 아니라 테크닉이지. 그거는 테크닉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. 테크닉. 이 친구와 네, 정상적인 위치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. 내가 이렇게 지구 가지 않겠다라는 대우를 해서. 지구 가지. 아 계속 이렇게 이제 깔아놓다가 밀당을 자기 나름대로 했구나.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사람이 또 한 번 하면 또 궁금하거든요. 연락이 왜 안 오지? 뭐 그쯤 돼서. 근데 그 정확히. 저한테 먹혔습니다. 넌지시 한 번씩 했거든요. 근데 오빠 정체가 뭐야? 약간 이런 감정이 좀 있었어요. 그러고 이제 아주 1년 동안 스펙타클하게 사귀었죠. 예, 예. 불같은 사랑을 불같은 했죠. 불같은 사랑을 했죠. 어머 진짜? 그래 뭐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맞아. 진짜 스펙타클 했어요. 근데 자기 기억나고 왜냐면 자기는 그때 국가대표 이제 올림픽 준비하고 있었고 나도 그때 드라마 하고 있었잖아. 아 심지어 올림픽 진짜 중에... 서로 바쁠 때구나. 그러고 보면 우리가 1년 넘게 사귀었으니까. 아니 그 정도 사귀었지. 근데 내가 보면 근데 되게 자주 있었지 같이. 아니 거의 붙어 있었지. 왜냐면 오빠 전지훈련 빼고는
다 같이 있었지. 근데 뭐 자기가 나 그랬던 거 기억나. 왜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사귀었을 때도 오빠는 나한테 화낸 적이 없었어. 그때도. 지금과 마찬가지로. 그러니까 너는 내가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속에서 냈어. 열불이 나고 있었어. 왜? 어? 뭐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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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티를 안 냈네. 그래? 왜 화났지? 알는 스타일. 너는 내가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속에서 열불이 나고 있었어. 왜? 어머. 어?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. 뭐라 그랬는데 내가? 야, 전주훈련을 갔는데 전주훈련은 빨리 오라 그러는 게 말이나 돼. 나 지금 시합을 하러 왔는데. 보고 싶은데 어떡해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. 보고 싶으니까 와. 그래, 좀 그렇다. 뭐 어떻게 빨리 오라 그래. 소리 없네. 아, 없었죠. 저 이제 훈련을 한번 어디 저 네덜란드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오래 있다가 오래. 이렇게 오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시합도 다 돌고 이러고 와야 되니까.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건 아는데 그냥 알지. 말이라도 그냥 좀 왔으면 좋겠다. 아, 말이라도 나 당장 간다 이런 얘기라도 들을 애정도 말이라도. 구바에서 만나자라든지 그치. 뭐 이런 얘기라도. 그래서 어떻게 만납니까? 그러니까 말이라도. 말이라도. 거지. 자꾸 이제 전화로 안 그래야 아니, 되는데 와, 보고 싶어. 오면 안 돼. 막 이런 거. 있죠. 아니 뭐 그럴 수 있죠. 그때 당시에 나도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널 이해하면 되게 끝날 내용인데 나는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? 네가 진짜 날 좋아하는 거 맞아? 난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. 내가 존중을 안 해준다라는 느낌이. 내가 하는 이 전주훈련을 뭐 스케이트를 존중 안 해준다는 게 나는 그때는 막 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싸웠잖아. 맞아, 엄청 싸웠어 그것 때문에. 우리가 싸운 이유는 같이 안 있어서 싸웠던 것밖에 없어서 다른 거는 싸울 게 없었어. 아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본인도 보고 싶었을 거거든. 맞아. 그 상황에. 너무 슬프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헤어지고 정말 마지막까지 인연이 될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접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아쉬움이 있었네. 엄청 있었어요. 네. 키스앤크라이 출연진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머, 옆자리였어? 우와, 둘이 그렇게 앉았었구나. 아, 못 만나서 헤어지고, 못 만나서 헤어지고. 네, 같이 있지 못해서. 정글을 다시 앨범을 또 내고. 그래, 이제 각자 또 이제 뭐 젊을 때니까 또. 못 만나니까 뭐 어쩔 수 없죠, 진짜. 맞아.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0년을 다시 만났을 때 오빠 그랬잖아. 이제 그 네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고. 맞아.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만난 거지.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해. 나도. 그때는 몰랐어.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. 뭐지 뭐 대단한 거야. 맞아. 야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다시 만난다는 그러니까 것도 와. 거지. 그러게 신기하다. 약간 영화 같다. 그때 한참 또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. 그래서 내가 거의 막 3개월 동안 진짜 술만 마시고 진짜 완전 살도 완전 많이 빠져서 막 그럴 때였어. 그런 상황에 만났구나. 그 언니 수잔 언니가 오빠랑 같이 일하니까 오빠네 가게를 가자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엑스 가게? 내가 이랬거든. 그랬더니 오빠 잘 지내? 그랬더니 엑스 가게를 내가 아, 또 연결고리도 있구나. 와, 그 가게까지 만났구나, 다시. 초반에는 그랬어. 10년 동안 안 봤으니까 좀 어색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은 좀 있었거든.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. 근데 딱 오빠가 들어오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지. 아, 전혀 어색하지 않겠구나. 그 느낌이 들어오는 순간 알아. 어머, 이야, 영화 같아. 운명이다. 진짜. 처음에 그렇지 뭐 잘 지냈냐 뭐 요즘에도 뭐 힘들다며 뭐 힘내고 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시작됐잖아.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오빠 말 때문에 그 내가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어느 순간 조금 해소가 되고 오빠랑 얘기하면서 웃고 있더라고 내가. 당시에 너 그 만나기 전에 벌써 나 한번 들었어. 네가 되게 우울해한다는 그 누나한테. 그래서 혹시 뭐 네가 만약에 내가 너를 만나게 되면 그래도 너 나하고 10년 전에 인연이 있었으니까 너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. 너가 좀 덜 힘들게 했으면 하는 내 마음이 있었어.
근데 그날도 사실 너 뭐 우연찮게 왔지만 아 너 야 그거 괜찮아 막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. 나 또 슬퍼. 그래 근데 그 왜 슬프지?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. 갑자기 생각 그 그때 힘든 그 시점이 생각났어. 아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. 그래 뭐 지금 몇 달 동안에. 그때가 너무 진짜 힘들 때는 누가 괜찮아란 말만 해도 눈물이 아, 나요. 맞아. 그래. 저렇게 또 할 수 있는 거는 본인도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좀 단단해진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. 본인이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또 담비 씨한테 그런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자체가 그 누구한테 기대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한 번도 기댄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그 하도 혼자 헤쳐나가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말에 완전 와닿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이제 아 치유되는 게 이런 거구나 약간 아니 그래서 자꾸 막 그때 그 심 그 다시 내 생일날 만났을 때 그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오빠 가게에서 그 얘기했던 게 아직도 막 생생하니까 그래서 아 난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위로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. 그래서 그렇게 얘기 시작돼가지고 우리 새벽 6시까지 얘기했잖아. 그래 다음날. 아,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됐구나. 6시까지. 길바닥에서도 얘기하고 술 먹고 길바닥에서도 얘기하고 걸어가면서도 얘기하고. 근데 참 그날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어. 그때부터 스타트였어. 진짜 새로운... 만나자마자 그거였어. 그날 서로 확신했고 그날 가게 잘 갔네. 그러니까 네. 하라 언니한테 왜 그 언니한테 진짜 감사해야 되네. 그 뒤로 저렇게 저 집에서 감금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계속 얘기를 들어주고 지금 새벽 6시까지 얘기를 들어주고 6개월 내내 지금 그 사랑의 감옥 저 집, 사 집에서 일어났죠. 그때부터 아 진짜 아 이쁘다 아이고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잘해보자. 잘해보자. 이제 꺼버려라. 꺼버려. 이거 당장 꺼버리자 우리. 보란 듯이 보여줄 거다. 잘 사는 모습을.